제13호 태풍 링링이 7일 오후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37에서 39m에 이를 것으로 보여 수도권 전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수도권에 근접할 때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김포시가 오는 28일 김포 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26일 개통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태풍 링링이 7일 오후에 수도권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행정당국이 태풍안전행동요령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창문을 단단히 고정하고 옥상과 지붕에 둔 물건을 고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입간판은 고정하고 보행 시에는 공사장 주변이나 축대, 담장 등 위험한 것을 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저지대 침수 지역과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은 태풍 특보 발효 시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2부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 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이 박탈됩니다. 김포시는 오는 28일 김포 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 개통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오는 26일 오후 3시 구례역 앞 광장에서 김포 도시철도 개통을 축하하는 개통식을 열 계획인데요. 개통식과 별도로 개통 당일에는 각 정거장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김포 도시철도는 오는 28일 토요일 운행에 들어가며 첫 운행 시간은 새벽 5시 30분입니다. 지금부터는 태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일 저녁부터 수도권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급 태풍이었던 뿌라비룬이나 곤파스 등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현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 해상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7일 자정 서귀포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와 7일 오전 6시쯤에는 목포 부근에 다가설 것으로 보이고 7일 낮 12시쯤 군산 인근, 오후 6시쯤 평양을 지나 8일 오후 러시아를 향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링링은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초속 40에서 45m의 세찬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 전봇대가 쓰러지고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입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최고 200mm, 중부지방과 전라도에는 최고 1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일 발생해서 오늘 현재 6일이니까 나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강도가 지금 매우 강한 상태거든요. 북위 30도 정도의 위도를 지나면 대부분 동쪽으로 전향을 하게 되는데 이 태풍은 그대로 서해상 쪽으로 황해도를 향해서 북상을 하는 다른 태풍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서해상을 지나면서 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놓이게 되는 우리나라는 더 큰 그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태풍 링링은 서해를 따라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이 태풍의 오른쪽, 즉 위험 반원에 들게 됩니다. 강풍 반경도 350km 이상으로 전망돼 전 지역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000년 태풍 프라피론, 2010년 태풍 곰파스, 2012년 볼라벤 태풍이
남쪽에서 발생해서 제주도 서쪽을 지나서 이와 같이 서해상으로 진입해서 우리나라 뭐 황해도 또는 뭐 경기도 일부 쪽으로 상륙을 해서 우리나라를 북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진로를 밟은 태풍들인데, 그거와 매우 유사한 진로를 밟고 있고, 그러한 태풍이 지나갔을 때그 풍속을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강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태풍의 속도와 강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만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이번 태풍 링링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5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속이라고 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위력인지 가늠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취재 기자가 서울의 한 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태풍의 위력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초속 10m의 바람이 불자 옷이 바람에 휘날리지만 우산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초속 20m가 되자 우산을 쓴채 비바람을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도심이라면 건물 간판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색입니다. 초속 30m의 강풍에는 우산이 소용없습니다. 몰아치는 비바람에 눈을 뜰 수도,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어렵습니다. 네, 초속 30m 바람인데요.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안경도 날아갔습니다. 실제로 초속 30m의 바람이 불 경우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주택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시나마 강한 바람을 체험한 아이들은 태풍의 위험성을 실감합니다.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실제로 오면 절대 밖에 안 나갈 것 같아요. 실제로 태풍이 오면은 진짜 위험하고 무서울 것 같아요.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에는 휘날리는 물건이나 떨어진 간판에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간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비 때문에 빗물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집에서 대기하시는 게 좋고요. 창문을 잠궈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창문 테두리에다가 테이프를 발라주신 것도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재산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많은 비가 며칠 동안 이어지면 물기를 머금은 집안은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산사태나 집안 붕괴는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2011년 7월 발생한 강원도 춘천 천전리 산사태. 기록적인 폭우에 펜션 뒷산이 무너지면서 봉사활동에 나섰던 대학생 등 13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지역에 6시간 동안 26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빗물을 머금은 산비탈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처럼 큰 인명피해를 낼수 있는 산사태 취약 지역은 전국적으로 약 2만 5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큰 비만 오면 곳곳에서 사고가 반복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밤에 큰 무너져 갖고 뭐 비사위 걸려 갖고 뭐 차들이 와 갖고 경찰들 하고 차를 막고는 막 그랬죠. 아, 날마다 해마다 위험하죠. 뭐 이제 돌이 떨어지니 차들이 막 돌을 끌고 막. 물기를 머금은 집안이 약해지고 무거워지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폭우가 며칠간 지속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산사태가 보통 강우 후반부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선행 강우에 의해서 토양이 충분히 포화된 상태가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강우 후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산사태는 땅이 울리거나 비탈면이 갈라지고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 전조 증상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이 나타난 뒤 실제 산사태로 발전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 예방이 최선입니다. 도심 여기저기에 있는 이 같은 주택가 축대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큰 비가 내리면 언제든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된 후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진 시기. 산사태와 낙석, 축대 붕괴 등 각종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응암동은 작년 이맘때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크게 났던 곳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침수 피해 가구 주민 대부분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어서 자칫 인명피해도 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복구도 끝났고 침수 대비 시설도 지급됐지만 주민들의 마음엔 아직 불안함이 남아있습니다. 손성애 기자가 1년 전 침수 피해가 났던 곳을 다녀왔습니다. 시간당 86mm가 넘는 집중호우로 90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본 응암동. 당시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반지하 주택 대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정화조까지 역류해 피해가 컸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당시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노인네들이 미처 대피 못하고 물은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고 하여튼 뭐 밤중에 하여튼 난리가 났었죠. 여기. 그런데 수방 대책이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갑자기 쏟아진 비에 그냥 뭐 속수무 채겼죠. 올여름 장마를 별탈 없이 보냈다고 안도하기도 잠시 태풍 소식에 불안한 마음부터 앞섭니다. 비만 오면 마음이 안 놓여 잠도 안 옵니다. 아무래도 잠을 못 자지. 비가 밤에 쏟아질까 봐. 관할 지자체는 침수 피해가 컸던 응암동 일대에 침수 대비 시설을 배분했습니다. 주택가 이면 도로에는 빗물 바지를 놓고 반지하 주택 창문에는 물막이판을 덧댔습니다. 물을 밖으로 퍼내는 양수기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를 겪은 주민들은 1년 전 악몽이 반복될까 불안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도. 이번에 태풍도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마조마하죠. 좀. 그냥 무사히 지나가기만 바라는 뿐이죠.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 사고. 관리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인재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재발 방지 대책은 마련됐을까요?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의 수문을 열고 닫는 방식이 자동과 수동을 합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세팅값을 수동으로 설정해뒀다가 저류 시설에 30%의 빗물이 차오르면 경고등이 울리고 이후 70%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수문이 열리도록 세팅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7월 작업자 3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완전 자동화 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 같은 변화가 생긴 겁니다. 관리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4시간 합동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양천구는 근무 인력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와 양천구는 이후 터널을 출입할 때 사전 허가를 받는 방식을 도입하고 보호장구와 탈출시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시계 모습에 지역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전에 이런 게 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아마 이 사고가 없었으면 이런 대책이 안 나왔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민들은 태풍이 지나가는 사이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양천구는 기습적인 국지성 폭우가 문제라며 태풍처럼 예고된 상황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구체적인 시설 관리 대책은 목동사고 TF팀 사고재발방지위원회가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태풍의 규모가 어떻든 직접 영향을 받게 되면 주택에 물이 들어차거나 농사를 망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죠. 당장 치우는 것도 걱정이지만 어떻게 복구하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김현정 기자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대형 구조물이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천변에 주차해둔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파손되고 침수되고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의 보상은 어떠한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경찰 등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구역을 진입을 한다거나 주차를 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한 차량의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놓아 빗물이 침투한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고 1년간 할인이 유예가 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폐차 후 새차 구입 시에는 취등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속절없이 떨어져 버린 과일, 강풍에 꺾여버린 나뭇가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농협보험사가 공동으로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 보험료는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사진으로 기록을 유지하고 현장을 보전한 후에 가입 농축협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피해자 현장 기록을 치워버린다든가 그러실 경우가 있을 때는 그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태풍으로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며 막바지 휴가나 여행을 망친 분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고시에 따라 숙박이나 국내외 여행사 패키지 상품 등의 계약금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권의 경우는 결항해도 12시간 안에 대체편 제공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야 환급이나 표 교환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은 소비자 책임이 없듯 업체의 잘못도 아닌 만큼 환불 외에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은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한숨 나는 태풍 피해, 보상 방법 꼼꼼히 확인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주말 동안 김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축제나 행사들도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오는 7일 열릴 예정이었던 김포 호수앤락 축제는 이튿날인 8일로 연기됐고 통진 두레문화축제는 10월로 연기됐습니다. 또 7일부터 8일까지 사후 체육문화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포 포도 직거래 장터는 20일로 개장 날짜를 바꿨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6일 인천시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원도심 과소화급 부지조성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원도심 낙후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과소화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 등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도심 내 폐교 수준 학교에 대해 도시재생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따라 국토를 횡단하는 뚜르드 DMZ 국제 자전거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는 고성에서 강화까지 접경지 510km 구간에서 5일 동안 열렸으며 올해는 15개 나라에서 21개 팀 120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개인 종합 우승은 11시간 36분 19초의 기록으로 핀란드의 베티 바이니오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경기도 선발팀인 가평고등학교 김태우 선수가 16위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행정안전부는 뚜르드 DMZ가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대회로 거듭나고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를 지원할 경기도 외상체계 지원단이 아주대학교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외상체계 지원단은 경기 권역 외상센터는 물론 소방과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영되는 전담헬기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가 최초입니다. 계양구 인재양성장학재단은 오는 19일까지 올해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학업 우수 부문부터 특기 보유자 등 3개 분야에서 진행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19세 이하 청소년이면 신청 가능하고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300만 원, 특기 장학생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계양구 인재양성장학재단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공개한 지난해 산림 규모가 2017년보다 일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김포시 산림 규모는 1조 5,623억 원으로 2017년보다 1,432억 원 감소했으며 이는 김포시와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 평균보다 398억 원이 적습니다.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 완공 단계에서 특별회계 세입 세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편 지난해 김포시는 2017년 기준 319억 원이던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채무액이 없는 지자체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노후 건설기계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먼지 배출이 적은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동산단과 부평공단, 주안공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건설기계 사용이 많은 인천. 건설기계는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2위를 차지할 만큼 먼지 배출량이 많습니다. 인천시가 노후 건설 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노후 건설 기계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오늘의 업무 협약식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천에 등록된 건설기계 차량은 총 17,000여 대로 이 중 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차량은 4,500여 대. 시는 환경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4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414억 원을 투입해 저공해 장치 부착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건설기계 중 2,835대의 저공해 장치를 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이제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게 자동차, 또 이제 건설기계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건설기계를 엔진을 교체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앞장서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것과 엔진을 교체하는 방법 등 두 가지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인 DPF를 부착하면 미세먼지 양이 80% 이상 줄어들고 엔진을 교체할 경우 33%가량이 감소합니다. 협약을 맺은 유관기관들은 인천시의 예산 지원과 함께 노후 건설기계 실태 조사와 사업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으로 발전소나 산업단지 등을 드나드는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이 줄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경기도가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의 인권 피해 실태를 조사했는데 100명 중 6명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초 빙상선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숙제를 안겼는데요.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들인지 함께 보시죠.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실태 조사의 취지 설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 대책 6가지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스포츠 선수 인권 실태 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한 자격 취소, 정지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해 내놨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는 피해경 중에 상관없이 3회 적발되면 영구 제명 처분하는 이른바 삼진아웃 징계 기준을 도입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이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가겠습니다. 선수들이 더 이상 인권 침해의 고통을 겪지 않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조기 발견 시스템과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접수 창구 접근성과 사건 대응 용이성도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훈련 장소 등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모니터링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상담 신고 접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고소고발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성폭력 전문가가 피해자와 동행해 신속하게 도움을 줄 방침입니다. 주요 이제 사례는 뭐가 있냐면은 남자 코치나 감독분들이 그 성적 농담을 한다거나 회식 자리에 옆에 앉히는 사례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는 이제 농담 그런 사례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소송을 포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법률 구조와 심리 치료도 지원합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 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이번 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했는데 100명 중 6명꼴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CJ 헬로에서는 민선 7기 1년을 맞아 지역 광역의원을 만나보는 기획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김포시 제2선거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신덕 의원을 만나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정하지 못한 사례들이 아직도 많이 관행적으로 잔존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일부분이라도 해소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라베니체 수변 이렇게 주변을 꾸미는데 저의 이제 일명 그 특조금이라고 하는 이제 도의원들의 예산 영역을 계속해서 거기다 그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베니치 상가가 이제 호기롭게 출발을 했는데 이제 LH에서 좀 이렇게 좀 미비한 점들을 많이 노출시킨 채 이렇게 개방이 돼서 뭐 주차 문제나 보도블록 문제 이렇게 사소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상큼한 기분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좀 약간은 이렇게 짜증나는 기분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있어서 그것을 좀 말끔히 좀 쾌적한 환경으로 해소하는데 예, 저의 그 특조금을 많이 투여를 해서 이제 올 하반기가 지나면 이제 완공이 돼서 좀 깔끔한 그 시민들이 이렇게 자주 마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포의 한강하고는 쉽게 시민들이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한 2, 3km의 그러니까 철책길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그 군사적인 문제로 시민들이 도저히 접근이 안 된 또 아주 한시적으로만 접근이 허용된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잘 활용하면 김포가 어디 못지않은 또 세계적인 그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알리는데 이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드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적절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나 지도자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주기적으로 적절히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츠 복지 정책 연구회라는 걸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만들어갖고 이제 용역이 이번 달에 끝나고 다음 달 10일이면 이제 용역 최종 보고회를 하게 되는데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적절한 운동을 하면 얼마나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가를 검증하려 합니다. 경기도 예산이 대략 40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마치 내 예산이 아닌 것처럼 즉 다시 얘기하면 이게 다 우리 도민들이 내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인의식이 좀 너무 신경을 덜 쓰시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또한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 그런 예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을 만나거나 어떤 단체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 진짜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쓰이는지 진짜 어느 부분에 가성비가 높게 쓰이는지 진짜 세심하게 좀 관찰하고 저희한테 제보해 달라라는 당부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링링이 토요일 한반도를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매우 강한 중형급의 태풍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일본 오키나와 서쪽의 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고 토요일 새벽 제주도를 거쳐 서해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풍과 함께 중부 지역에는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